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연말을 맞아 제주도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반년 동안 도정을 이끌어온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는데요. 최근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 리스크라고 부를 것도 없다면서 무죄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2년 한 해를 보내며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지사는 취임 후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신의 도정 운영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도정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UAM 상용화와 우주, 바이오 산업 육성, 상장 기업 유치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미래 먹거리가 잘 준비됐을 때, 저는 우리 제주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제시해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2공항과 각종 개발 사업 등 제주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사업마다 갈등을 빚고 있는 개발 사업은 지속 가능한 제주 발전을 가치로 법과 원칙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완 용역 결과를 국토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데는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지속적인 공개 요청을 하고 있다며 화물연대 파업 문제로 미뤄지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토부 장관과의 면담 일정이 빠른 시일 내에 잡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일정을 잡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장관과의 면담 일정 요구에 이제 지금 상황이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면담 일정이 잡히길 희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오지사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며 무죄 입증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사법 리스크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해 보질 아직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정치 일부 그런 세력이 있을 수도 있죠.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또 오영훈 지사는 자신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와 행정체제 개편은 미래 제주를 위해 추진이 불가피하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